뱀의 알을 찾아주세요. 별이와 보리가 놀고 있는데 뱀이 다가와 물었어요. 얘들아, 혹시 내 알을 보았니? 곧 알에서 아기 뱀이 나올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하는지. 아마도 처음에 이런 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어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는 함께 또 읽기도 하겠죠. 뱀이라는 동물과 가까워지는 거, 중요하죠. 여기 또 등장인물도 나오는데요. 별이와 보리가 나오니까. 걱정 마, 우리가 알을 찾아볼게. 별이와 보리는 알을 찾으러 언덕 아래로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과학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와 보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을 찾겠죠. 별이와 보리는 나뭇잎에 붙어 있는 알들을 보았어요. 호랑나비야, 혹시 이 알이 뱀의 알이니? 아니, 이건 내 알이야. 이제 그러면서 호랑나비가 또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공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는 점점 자라면서 초록색으로 변해요. 애벌레는 번데기로 변했다가 훨훨 나는 호랑나비가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못 속에는 알들이 둥둥 떠 있었어요. 개구리야, 혹시 이 알이 뱀의 알이니? 아니, 이건 내 알이야. 그럼 또 오른쪽에 또 당연히 또 한사리가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올챙이가 나와요. 올챙이는 점점 자라면서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생겨요. 꼬리가 짧아지면서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가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 동물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뭐 기회가 있다면,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만져볼 기회가 쉽진 않을 텐데요. 또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또 상황이니까. 뱀도 마찬가지고, 직접 뭐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보거나 또 만지거나 가까이에서 체험을 할수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뱀, 또 뱀의 알, 그 다음에 개구리도 보고, 또 호랑나비도 보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죠. 독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독서는 경험입니다, 경험. 간접 경험이라는 말을 하지만, 간접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접 경험의 힘은 뭐 아주 정말 힘이 세죠.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독서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서, 이런 내용을 부모님께서 읽어주고, 또 같이 읽고, 또 우리 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경험이 확장되는 겁니다. 경험이 확장되게 되면 당연히 생각의 힘이 세지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했습니다. 철. 요즘에는 산업의 쌀을 무엇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반도체 정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쌀 또는 반도체 그 바탕에는 인간의 사고입니다. 생각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의 바탕은 또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확장시키는 게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서는 여러분, 풍성한 개념을 갖도록 해주는데 정말 소중한 힘이 됩니다. 아마 이걸 끝까지 넘기면은 알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종류의 동물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글쎄 알을 찾게 될지 아니면 알에서 부화한 뱀을 찾게 될지 그거는 또 우리가 읽어봐야 될 텐데요. 독서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읽고 또 스스로 읽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